네, 안녕하세요. 8월 13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발걸음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.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14편은요,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. 주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긴 하지만 여느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노랫말이 아닐까 추측합니다.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나 긍지,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 줄수 있는 가장 스케일적으로 장엄한 순간,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그들에게 그런 영감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. 저자는 아마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, 출이집트라고 하는 이 극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이 포로 해방 이후에 무너진 어떤 신앙이나 민족적 자긍심이나 그 믿음들, 하나님을 향한 믿음, 이런 것들을 좀 공고히 하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. 아, 하나님의 크기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 출애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,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은 뭐랄까요? 믿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그러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누군가가 이 홍해가 갈라졌던 그 당시의 그 사건을 이 조수 간만의 차로 해석한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뭐 개인의 주장이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떠나서요.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출애굽의 사건, 홍해가 갈라졌던,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이 멈췄던 이러한 스케일적인 사건들은 그 크기의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케이스입니다. 오늘의 노랫말 또한 이 거대한 위용을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. 자,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. 예수를 믿던,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던 그리스도인이지 않던 두 가지 시선 모두 다 인간의 기준에서 바라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. 소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주인공 시점이죠. 1인칭 시점으로 이 그 사건을, 현상을 바라본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, 눈앞에 나타났던 그 일어난 현상을 2인칭 내지는 3인칭적인 시각에서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아주 뭐랄까요, 앙증맞고 귀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바다가 달아난다든지, 뭐 혹은 강이 물러간다던가, 또 여러 이 거대한 산들을 양들의 이 뛰는 것에 표현한 것을 보면요, 뭐랄까요,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이 크기를 좀 짐작하게 합니다. 오늘 본문의 저자는 본인 스스로를 조물주가 되진 않았어도 적어도 그 정도의 높이에서 만물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또 또한 그 높이에서 만물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시편을 받아든 이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크고 거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과제들, 숙명적인 사건들,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 크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저는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오늘 나눔의 제목을 하나님의 발걸음이라 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. 이 본문의 걸음으로, 하나님의 걸음으로 바라본 세상이라면, 또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목마를 타고 무등을 타고 뭐 업혀서 안겨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. 자,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첫 걸음부터 아주 굉장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,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시면서 그 걸음을 옮기실 때, 이미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뒤에 이어질 뭐 광야의 여정이나 수많은 전쟁, 뭐 전쟁이나 전투, 이런 고비들은 중요치가 않은 것입니다. 이미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긴 그 순간부터 그발 아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. 자,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라는 표현 또한 하나님의 발걸음의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.
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자연이 주는 웅장함은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을 압도합니다. 자연이 압도하는 이유는 무엇을 해도 이 나약한 인간이 그 자연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인데요. 허나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거대한 이 자연 또한 그 기세를, 위용을 멈추게 됩니다. 마치 작은 개울물을 우리가 발로 이렇게 막으면 뭐 그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. 인간의 시선에서 한없이 경이로워 보이고 또 때로는 두려워 보이는 자연의 현상들일지라도 그것마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귀여운 개울일 뿐이라는 겁니다. 또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양처럼 뛰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뒤에 있는 7절에 땅이여 여호와 앞에서 떨어라 하는 이 대목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영화를 보면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길을 지날 때 땅이 막 울리고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죠.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보였습니다. 떨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어떤 존재, 그 존재감. 그분이 바로 너희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. 결국 이 노래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,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봉착해서 그 고비들을 앞에 두고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로 끌어올렸을 때,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나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또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발걸음을 옮기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. 자,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여러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요, 나는 참 어려운데, 지금 나는 이 나에게 놓인 고난들, 어려움들, 이 문제들이 너무 힘든데 자꾸만 뭐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든지 뭐 이겨내야 한다 하면서 1인칭으로 부담을 줄 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. 사실 나는 자신이 없거든요. 나는 너무 나약하거든요. 나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, 우리의 시선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저 하나님의 품에서, 그분의 시선에서, 그 높이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? 단지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간에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. 그렇게 그분의 등에 엎여서, 그분의 품에 안겨서, 그분의 무등을 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 마지막의 고백처럼 반석이 연못이 되게 하시고 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에서, 하나님의 크기에서 그분의 발걸음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